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노멀라이즈부터 하는 거예요. 뭘 하던 얘는 공기처럼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글을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글이. 롤앤 백을 썼어요. 그 다음에 자, 레프트 사이드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시작 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게 좋아요. 메뉴, 레프트 사이드바 포지션 앱솔루트. 네, 그 다음에 탑 0, 레프트 0, 너비 300픽셀, 높이 100%. 자,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이렇게 됐죠? 배경색이 좀 있네요. 배경색은 샵 EF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이 네, 여기다가 트랜지션 줄게요. 트랜지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레프트 1초. 그러면은 이 레프트가 100픽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픽셀 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300까지 하면은 다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한 270 정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레프트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테고. 이렇게 0.1초 하면 사람들 답답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특히 0.3초 적당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iv. 뭐다? 여기서 자, 스테이트 뭐 아이콘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스팬을 한두 개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미음 한자 해서 어디였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꾸며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밑에 있는 아이콘 뭐야 이거? 아이콘 스테이터스 밑에 있는 스팬 두 개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블럭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좋게 한 줄에 안 나오고 두 줄에 나오겠죠. 그 다음 텍스처 라인 라이트 하면은 얘네가 우측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스팬 중에서 뭐다? 라스트 차일드만 선택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로 걸어볼게요. 자, 얘를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 넌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레프트 사이드바에 마우스를 올린 녀석에 이렇게 몰리는 상태에서는 얘를 다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숨었다가 사졌다가 이해되시나요? 마우스 올리면 얘가 다시 디스플레이 블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블럭이 되면 호버가 되면은 이번에는 퍼스트 차일드를 어떻게 한다? 다시 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눈에는 마치 뭐처럼 보이겠어요?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바뀐 것처럼 보이겠죠.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마우스 올리면 얘가 사라지고 뭐다?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주 예쁘게 패딩을 살짝 넣어볼게요. 패딩이 뭔지 아시죠? 네. 패딩을 한 4픽셀 정도로 이렇게 걸어주고 5픽셀?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내비점 메뉴 박스 1 뭔가 좀 비슷하죠? ULLI 똑같아요. 여기도 1차 메뉴 아이템 CSS는 달라도 HTML은 똑같다. 2차 메뉴까지 갈게요. 2차 메뉴 아이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잘 꾸며야죠. 자, 꾸며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콘 상태 아이콘 있으면은 요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상태 아이콘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중에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볼 때 아 노멀라이즈 여기서부터 노멀라이즈구나. 여기서부터 커스텀이구나. 아 여기서부터 사이드바에 대한 거구나. 또 보이고 그 다음에 아 사이드바의 상태 아이콘에 관련된 거구나. 사이드바 이렇게. 이거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큽니다. 자, 할게요. 이제 자 이런 거 할 때는 뭐부터 해라? 무조건 여러분 요 앞에 다 이거 붙여주세요. 웬만 그 별다른 이유 없으면은 무조건 다 꺽쇠 붙이고. 자, ULUL 없애는 거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LI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걸어볼게요. 얘네들한테 뭐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라는 우리가 옆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뭐예요? 애초에 한 줄씩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면 뭐예요? 지금 보이시죠? 아. 이게 왜 그러냐. 색반전. 색반전. 자. 보시면. 실제로는 여기 A가 버튼이란 말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는 뭐다? 여기 클릭해놓고서 클릭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거 어떻게 가득 채울까요 여기를? 이해되시죠? 블럭? 블럭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딩 10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볼드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네요. 네, 볼드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정신 다 나온 요 색깔 같은 거 좀 빼고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된다?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나 뭐다? 컬러는 화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0이 너무 커요. 300이 너무 크면은 한 뭐로 할까요? 250으로 할까요? 그러면 요건 한 220 정도? 한 225 정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마우스 눌렀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그 밑에 있는 ULI 보다 디스플레이가 블럭으로 짠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밑에 나와서 밀렸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유령화를 해야죠. 포지션 어떻게 한다? 앱솔루트.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 나와야 돼요? 레프트 100픽셀 해볼게요. 레프트 50%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네, 지금 레프트 50% 했는데 왜 여기에 안 나올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 얘가 뭐예요? 요거 픽스드죠? 이 픽스드라는 유령에 갇혀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여기 갇히면 안 되고 어디 갇혀야 된다? 자, 제가 탑 0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잘 아시겠지만 얘에 관련된 것도 여기 나오고 얘에 관련된 것도 여기 나오고 얘에 관련된 것도 여기 나오고 지금 요 li를 다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릴러티브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네, 여기다가 포지션 릴러티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프트를 뭘로 해야 되죠 여러분? 옆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ul 검색해서 레프트를 100%, 그 다음에 탑 0.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더 이상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렇게 이제 독식하고 있는 것들 뭐예요?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것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어? 잠깐만. 아, 여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죠, 요거. 여기를 풀어야죠, 여기를. 여기를 풀고 여기 풀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하시고 배경색을 치사하게 1차만 가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경색? 이건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정하죠, 이렇게. 유엘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